저주파 마사지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 근육에 아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아요. 자, 요게, 한쪽이 A형, 한쪽이 B형. 이렇게 같이 요렇게 연결하는 게 훨씬 더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게 나오거든요. 자, 빠르게 두드림을 누르겠습니다. 이쪽 편, 여기가 A단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자, 그리고, 여기를 눌렀으면, 여기 플러스가 충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가. 자, 물어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막 하면 안 되고, 자, 어때요? 모르겠어요? 더 올려드릴까요? 아무 느낌도 없다. 없어요? 더 올려드릴까요? 됐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느낌 있어요? 어떤 느낌 있어요? 좋아. 두드린다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요거는 자, B형입니다. B형은, 자, 여기 보시면, 체형 관리와 스트레칭과 자동 두드림이 있습니다. 6번, 8번. 자, 그러면 여기는 자동 두드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두드림을 눌렀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리면 돼요.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빠르게 올리면, 자, 여기 보면 올라가는 게 플러스가 있죠. 이거를 꼭 눌러줘요. 자, 어떠세요? 더 세게. 더 세게요. 그만하세요. 보시고. 그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간은 딱 15분만 지켜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육이? 보이나요? 자, 두들겨지는 게 보이죠? 자, 근육이 두들겨지는 게 보이나요? 주로 신경 연결되는 부위와 근육하고 같이 이렇게 붙은 부위를 해주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죠? 자동으로 이렇게 두들기는 거. 조금만 더 올려드릴까요? 자동으로 두들기는 거. 됐어요. 괜찮아요? 네. 느낌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손으로 해주는 거하고 똑같이 아주 좋지요? 네. 네. 아우, 보세요.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목으로 이렇게 쭉. 그 부위를 이렇게 단자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나타나요. 보이시죠? 근육이 움직이는 거. 요렇게. 보이죠? 근육이 움직이는 거.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훨씬 더 좋습니다. 움찔움찔 움직이죠? 움직여서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목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어깨 부분이 아프신 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따라 신경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렇게 신경 따라서 이렇게 근육을 자극해주면 훨씬 더 근육이 더 마사지가 되고 훨씬 더 자극이 되면서 이거를 마사지 해주죠. 자, 티나죠? 신경 연결된 부분을 연결했더니 확실히 티가 나게 움직이는 게 푸시 나죠? 이렇게 신경 따라 이렇게 티나죠? 여기 요 부분이 뭐냐? 테니스 엘보예요. 테니스 엘보가 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현대인들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휴대폰을 많이 만지거나 컴퓨터를 많이 하면 터널 증후군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이렇게 이 근육을 자극시켜 주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두들기고 마사지 해주는 게. 오늘 전기 자극은 그때그때 살살살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갑자기 확 올리면 놀립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근육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육 자극을 해주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시원해요? 네. 이렇게 저주파 마사지 기계가 나옵니다. 이 저주파 마사기는 사용할 때꼭 이거를 충전하시고 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충전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 커버를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그리고 꼽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A형, B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 상태에서 딱 꼽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보통 이제 이게 올때 이게 빠져가 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정확하게 삐뚤게 넣어도 안 된대요. 요렇게 넣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세워서, 요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원을 꾹 누르니까 전원이 늘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이쪽은 A형, 이쪽은 B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형 쪽에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이건 전기를 올리는 거, 이거는 전기를 내리는 거. 자,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이러면 두드림과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리셔야지 되지, 급하게 올리면 깜짝 놀랄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근데 올리기 전에는 먼저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면 주무름을 선택하고 나서 천천히 이 주무름 세기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물어보면서. 천천히. 여기도 자, 자동 두드림 누르고 자, 그리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자, 여기 옆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가씨 때 물리치료사 하다가 몇년 만에 이거 잡아보는 건지 참 설명하는 게참 많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요게 뭐 A형이든 B형이든 각각 다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붙이는 건데,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주셨어요. 보통 A 단자에 두 개, B 단자에 이쪽 편에 두 개를 꼽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놨죠. 이거는 사용하고 나서 붙이는 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하는 거는 요렇게 이게 A 단자의 선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렇게 꼽으면 연결이 돼요. 선각.
자, 요렇게 꼭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에 붙인 다음에 하면 되고요. 이거를 자, 씻어도 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기 선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이거 빼서 찍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냥 씻어도 된다 했을 때 씻을 때 그냥 여기 털다 보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수건에다가 물을 흠뻑 젖어서 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놓고 요 부분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닦아. 이 말하자면 요 보세요. 이게 뭐 묻었을 때 그냥 닦아주지 이걸 우리가 그냥 저거 한 데다가 씻어버리면 여기나 잘못하다 보면 여기다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행지에 물을 많이 문져서 수건에 물을 많이 문져서 그냥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기계는 안전한 사용주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한 부위에 15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사용상의 주의가 나옵니다. 이거를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걸 사용할 때 우리가 간혹 심장 박동기가 있거나 인공호흡기가 있거나 심전도 기계를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위험합니다.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끈적이는 성분이 있잖아요. 얘가 붙는 성분 파스 같이 이거 봐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끈적이는 성분. 이 끈적이는 성분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설명서를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한다. 기계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기계와 충전기를 분리 후에 사용해야 된다. 이 단자 꼽는 방법. 그 다음에 버튼을 길게 눌러 해야 된다. 이런 게한 부에 15분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읽어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니까 대충 한다. 저도 아가씨 때 이게 물리출사를 했는데도 다시 다 읽었어요. 솔직히 뭐 그때 하고, 뭐 그동안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옛날만큼은 자꾸 안 되고 버벅거려서 제가 이렇게 다시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주파 자극에 민감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도 마시고 높은 강도에 해가지고 일어나는 뭐 갑자기 놀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가 휴대폰처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살며시. 그리고 여 안에 이렇게 보관 박스가 다 있어요. 여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보관 박스가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주 좋아요. 보면 부품 이렇게 왔는 것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고 자세하게 설명만 잘 들으면 충전해가지고 요새 현대인들 휴대폰 많이 만지고 어깨 많이 아프고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그런 걸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죠. 근육이 뭉치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해.